뭐야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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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누가 보면 어쩌려고. 그럼 하지 마요.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야. 누난 나의 방독 10년 후에 난 100세 내 열정은 아직 10대 지울 때도 누나가 발표 난 리더도 되는 겸 남자는 식품에 다 그렇잖여 날 믿어요 나만 바라봐요 누나 내 여자니까 심장이 벌컹벌컹 가슴이 콩닥콩닥 시간이 없어 없어 고민도 없어 없어 인생은 80부터 사랑도 80부터 훌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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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내 심장 훌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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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의 마지막 사랑 스트라이프의 디스는요, 불어의 디스가 아니고요, 그 레딕스 할 때는 그 디스가 아니고요, 그 영어로 디스라이프고요, 그 영어로 말하면 이승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저승이라는 뜻은 비욘드라이프고요. 그래서 이승에서의 삶을 여기서 마치고 저승으로 가는,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삶을 다루겠다라는 뜻에서의 디스라이프고요. 이 이승에 저승에서 온 차사들이 개입한다라는 의미에서 디스라이프로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죽으리 우슬이라는 제목은 사실 이제 제가 이 작품의 원한자는 아니에요. 저는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배우님들보다 더 나중에 캐스팅이 된 사람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죽으리 우슬이라는 이 제목은 이 작품을 만드시고 이 작품의 원안을 내주셨던 민강수 씨가 같이 최도훈 씨랑 같이 붙이셨던 제목이에요. 이게 죽을래 우슬래라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제목을 바꿔서 마을 이름으로 바꿔서 죽으리 우슬이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. 나 데리고 가요. 할머니. 할머니는 저승 명부에 없어서 못 데리고 가요. 거짓말. 나 한참 전에 갔어야 하잖아. 이미 너무 늦었는걸. 삶과 죽음은 느리게 자리를 바꿀수록 좋아요. 애기 올용 출신한테는 안 어울리는 말인데. 아이보다 얼마나 더 느리게. 아, 할머니, 손 잡으면. 난 지금이 그 자리를 바꿀 때라오. 이상도 하지 미련은 없어